장어를 찾으시오. 엄청 커요. 어? 어. 이거 물어볼까? 이거 안 하고 해요? 이거는 하모고. 아, 얘는 하모고. 이런 건 3만 5천. 아, 하면 되겠지. 엄청 크지? 감사합니다. 내가 어떻게 백신을 맞고 막 고대기라고 전화한다 해서 못 했다. 백신을 맞고 나니까 사람이 죽었네. 그리고 맞아요. 우리 질병 맞아 어저께 맞았다듯이 안 맞으려고 언니는 괜히 그랬다고 나가 맞으라고 막 전화를 심장이 나쁘니까 부산은 못 맞았어. 그래서 그냥 병원에서 저기도 해가지고 의사가 맞으라고 맞아. 부산은 마음대로 맞으면 안 돼. 머리랑 갖고 가야 돼. 같이 써야 돼. 일단 많이 그러라. 어. 예, 드세요. 싱싱해, 싱싱해. 싱싱해 보이다. 몸이, 누가 저렇게 말해. 알 아니야? 아니. 오, 몇만 마리를 낳았을 건데. 아쉽네. 다 따로, 분명히 따로 다 알라고. 아침에, 이거 막, 저기 받아서, 같이 2만 원. 그러면 15,000원에 나왔어. 국산 잡수려면 그런 거 잡자. 그냥 뭐 수익사 많이 많고. 여도 가져가. 응? 여도 가져가. 응. 같이 가야 돼. 그렇게. 많이 파세요. 네, 끓일게요. 네. 막걸리는 파전이라 아 맛있겠다. 살죠? 자기 먼저 나가? 어? 아니야. 자기 짐 들었잖아 장에서. 맛있죠? 파전. 자기 맨날 이 맛에 장에 간다 그러지. 심심하지 않아? 어? 심심해. 심심해. 되게 보면 그런 게 좀 많이. 견디, 견디. 진짜 많이 들어가긴 해. 맛있네. 야채가 맛있네. 응? 뭐 짜는 게 얼마나. 그러니까 근데 야채가 너무 많은가 싶네. 짱을 한 번 더 삭혀드렸나? 응. 아니 저것도 크긴 한데 보편적인 것보다 크긴 한데 야채를 너무 많이 준비한 것 같아. 머리. 뭔 줄 알아? 풀한테 사람 같아서
토란대 탕 같은데 토란대 들어가면 맛있잖아. 참 옛날에 토란대 비오면 사는 뭐냐 학교 갔다가 비오면 토란밭에서 토란잎 하나 끊어갖고 뭐다 우산 대신 쓰고 오면. 양파 농사를 얼마나 잘 지었는가. 양파가 진짜 맛있어 먹어. 안 맵다 안 매워. 양파가 너무 커가지고 칼이 좀 안 드네 자기야. 갈아야 되겠다 진짜. 그 빨간 고추도 청양 비슷해. 맛있어도 되겠다. 그럼 그만해. 그냥 먹으면서 저 이제 혹시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다 맛있어서 이것도 먹을까. 방앗잎 좀 따보시오. 또 방앗잎이 들어가야지. 잎사귀만 따. 예, 이제. 응? 뻗지도 않아서. 응? 안 뻗어. 안 뻗어? 응. 왜 좀 이렇게? 응. 옛날에 뻗어 얘도 안 하는 것 같아. 응? 먹다보면 방앗잎 돼. 많이 우리. 예. 두 가지, 세 가지, 네 가지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진짜 많네. 열한 가지나 되네. 이게 불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. 요거 그거 하는 동안. 아니 저 걸루 뼈 걸르면서 물이 또 많이 들어가. 예, 장어. 이것들이 냄새를 맡고 또 너무 갈아버리면 죽처럼 돼가지고 불맛이 있더라고. 그래서 뼈만 이렇게 갈라야 될 것 같아. 머리도 장갑이 없네. 조심해. 이빨 이빨 엄청 나 그래. 아니 설마 이렇게 떼어내고 조사하고 오 여기다가 찌어. 어머님한테 배운 거네. 어머님이 이렇게 해야 돼 옛날에. 살만 발라낸 다음에 이따가 가르쳐줄게. 여기다 물을 부어. 여기다 물을 부어야지. 수단에다 여기다가 작은 게 있으면 좋은데 작은 게 없네. 이렇게 해갖고 물을 부어줘 여기다. 더 부어줘. 왜? 아니 버무려 한 버무려. 거의 잘했어. 앞으로 미리 썰어야지. 조금 맨밀히 부서라. 맨밀히 부서라. 아니 저 삶을 때 물을 많이 부어가지고 좀 물이 많잖아. 그만해야지. 됐죠. 이거 완전 손맛이네. 완전 맨손으로 해가지고. 그러네. 그리고 물? 그래도 야채가 많이 들어가야 돼. 많이 들어야 맛있어. 야채 맛은 좀. 고사리. 그러면 시래기. 저기야 불 지폈어? 아니야 좀 이따 아니 뜨거워 언니. 이렇게 생각을 해준디 속도으로. 거의. 그래도 솥단지가 커서 그렇지 안 나네.
네. 요거는 봄에 해놓은 죽순 얼려놓은 거. 그다음에 아까 이 세계 고추랑 그 썰어놓은 거 숙주는 제일 나중에 넣으면 돼. 이거도 좀 이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? 대파는 늦게 들어가고. 대파는 늦게 하고 봐봐. 양파하고 고추맛. 고추맛. 일단 마늘. 마늘 좀 많이 들어가야지. 멸치 했죠? 됐죠? 이따 조금만나? 이따 간 보고. 이건 된장이 들어가 있어서. 일단 이렇게 가 끓여주세요. 네. 이제 끓이기만 하면 되겠네. 뚜껑 닫고. 어? 물 아무것도 아니야. 참 진짜 너무하네. 준비하는 게 제일 힘들지. 물 아무것도 아니야. 진짜 먹을 자격이 없네. 보시오. 너무 자격이 좀 부족한데. 한번 넣어보시오. 아, 다 끓었지. 오, 너무 불이 센가보다. 얼러얼러 해야 돼. 오, 숙주. 숙주도 너무 해도 내야지. 뭐? 엄청 불이 너무 세갖고 뜨거워. 들어가야 돼? 그래야지 아삭아삭이 맛있지. 응? 금방 숨은 지가? 그럼 내버려야지. 아니야, 좀 숙주 좀 똑같네. 또 금방 익으면 되는 거. 그러겠네. 자, 대파. 장아님이 그러면 이제 사람 좋지. 우리 대용 식당 용량이야 지금. 장가해도 되겠네. 싱겁다. 싱거워. 싱거워. 불도 빼고. 오. 아니, 안 맞네. 위에 떠서 그래. 맛있다. 이런 건더기 맛이지. 엄청 맛있겠네. 역시. 야채 맛이요. 많이 먹으라 그래? 무슨 밥을 드리네요. 신랑은 얼마나 이런 맛있길라고. 그래. 이렇게 고생하고 끓였는데 맛있게 먹어줘야죠. 어디? 짱은 없어 왜? 어? 짱은 다 없어. 원래 짱어국은 야채국이야. 맛있을걸요? 맞네. 야, 여름에는 보약이죠. 밥을 참 말아야 된대. 밥을 말아. 영화 맛있는 게 영화만 먼저 먹고. 응? 내가 좋아하는 죽순 넣었네. 맞네. 아싸, 그냥. 어이. 올 여름은 갖다 끊었는데 한 그릇 먹고 나면. 고맙시. 자기 밥상. 눈치 보지 말고 잡수라니까. 왜 이래? 누구?